확인해야 된다. 외도의 무무인지 아닌지, 무인지 아닌지. 사람들의 팜이 뭐니, 팜? 손바닥이 A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. 노출되었는지, 깨끗한지, 젖었는지, 땀 흘리는지. 뭐 할 때? 네가 알기를 원할 때. 이게 무무인지 아닌지죠. 무인지 아닌지 알기 원할 때.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, 믿을만한지 아닌지, 중요한지 아닌지, 객관, 주관적인지 아닌지, 이런 식이네, 그치? 나 근데, 내 생각에는, 릴라이브리 맞는 것 같은데? 믿을만한지 아닌지인 것 같고. 그러면은, 어? 스웨팅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 아니네? 그렇다면 클린으로 가야 되나? 모르겠다. 맞아요. 모르겠습니다. 난, 스웨팅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. 네, 올라갑시다. 해볼까요? 사람들이 원할 때 뭘 원해? 오픈되어 있고 정직하게 원할 때 그들은 홀드, 종종 잡는데 뭘 잡아? 하나나 양쪽 손바닥을 밖으로 뻗죠. 누구에게? 다른 사람에게. 그리고 말하죠. 모처럼 말해. 나 그거 하지 않았어. 이렇게 말하는 거지. 손바닥을 펼쳐준다는 얘기네. I'm sorry 하다 뭐 한다면? 내가 너를 화나게 만들었다면. 또는 나는 너에게 진실 말하고 있어라는 얘기죠. 모처럼 대부분의 바디랭귀지 신호처럼 이거는 완전히 unconscious 무의식적인 제스처죠. 어떤 제스처냐면 대술 꾸미고 있죠. 어떤 것이야? 주는 것이죠. 너에게 뭘 주는 거야? 인튜티브. 요즘에 이게 인튜티브라는 단어가 좀 모의사의 유행이거든요. 직관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거지. 너 어떤 느낌?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던 어떤 직관적인 느낌을 주는 제스처인 거죠. 저 사람 진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. 그죠? 그래? 그러면 expose네. 그럼 답이 그러면 1번이네. 그치? 네, 희한 재밌네. 네, 계속 들어가겠습니다. 네. 근데 뭐 했을 때? 계속. 아이들이 뭐 할 때? 거짓말 할 때나 또는 숨길 때, 어떤 걸 숨길 때, 그들은 좀 숨기죠. 그 손바닥을. 어디 뒤로? 그들 등 뒤로. 맞네. 유사하게, 사람이 어떤 사람? 원하는데. 숨기기를. 그의 실수를 숨기기를. 그 일터에 숨기기를 사람은 숨기죠. 그 손발을 숨기지. 어디로? 그의 주머니로. 뭐 하는 동안에? 말하는 동안. 그의 보스와 말하는 동안에. 판매원은 또한 배웠죠. 뭐하러 배웠어? 생각. 뭐라고? 뭘? 소비자의 손바닥을 보라고 말하는 거죠. 그가 말할 때. 맞아? 뭐인지 아닌지에 말할 때? 그들이 제품을 살지 안 살지에 말할 때. 손바닥을 보여주고 산다는 얘기겠네. 왜냐하면, 누군가가 주는데 뭘 주고 있을 때?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를 주고 있을 때 그런 주로 보여주는데 그의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죠. 오 재밌어 재밌어. 우리 아들들은 써먹어야겠다.